네, 야구팬 여러분 잠실입니다. 오늘 두산 베어스와 기아 타이거스와의 13차전 경기시랑 허경 해설위원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영규, 김원섭, 장성호, 최희섭, 김상현, 김상우, 나지완, 한지용, 이현권. 자, 구통순을 살펴봅니다. 21경기. 자, 지금 21경기 12승 3패고요. 고영민, 이종우, 김현수, 김동주, 최준석, 이원석, 임재철, 용덕환, 민병헌, 홍상삼. 21경기 9승 3패 4.14의 평균자책 2할 4분의 피안타율입니다. 쪽으로 계속 가는데 그래요. 우완투수 예. 볼넷이죠? 네, 볼넷을 얻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석입니다. 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자, 2회 공갑니다. 엔트레이브 슬라이딩. 네, 볼넷이었어요. 쳤습니다. 아, 쳤어요. 그대로 넘어갈 듯합니다. 네, 우익수 그대로 물건이 쳐다봅니다. 임유철. 아, 여기서 석점짜리 홈런 최희섭. 최희섭의 25번째 홈런, 3런 홈런. 뭐 딱 하는 순간 뭐 넘어갔구나 생각이 됩니다. 아하, 3런 홈런입니다. 25홈런 최희섭 기선을 제압합니다. 역시 이거 참 또 1회가 중요한데. 자, 2할 3푼 1리 도루 9개 51안타입니다. 쳤습니다. 이번에 안타부터 네. 우주만 갈릴 네. 듯 갑니다. 바운드 됐습니다. 펜스 가까이. 3루타, 네, 2루타. 1루타냐 3루타냐. 네, 3루타지. 버릴레이 3루타지 무난히 갑니다. 3루타. 특별한 네. 고영민의 3루타가 나옵니다. 한 점 주고 네. 아웃 카운트를 늘려야 되니까. 쳤습니다. 네, 투수 그룹 튕겼습니다. 네, 굴절 대본 손 잡아서 유격수 처리. 아, 네, 다시 빠지는데. 자, 2루 달리느냐. 아, 네, 2루 가긴 이종욱 정글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친볼입니다. 김현수, 네, 높이 뜹니다. 중견수 이영규입니다. 이영규 처리. 2루까지 갔던 이종욱 돌아옵니다. 네, 이종욱이 4안타가 되면서 타점 고영민 들어왔고 스코어는 3-1. 아하. 아, 이것도 뭡니까? 예. 이 주무기에 걸려버렸어요. 예. 최수비 다시 나왔는데 네. 지금 이 가운데에서 약간 네. 바깥쪽 빠른볼. 아, 빠른볼 네. 143km 좀 잡아당겼어요. 네. 빠른볼이 갈지. 자, 이거 아, 이거 아타예요. 네. 장성호 2루, 최수업 1루, 2루, 1루. 쳤습니다. 아타요. 봤어요. 3런 홈런. 네, 똑같이 최희섭의 3런, 김상현의 3런, 4번, 5번 타자가 6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조심해야 되겠다 싶었는데요. 아, 두산은 방현자실 기아 타이거스 팬들 대단히 흥분의 도발입니다. 구통순입니다. 아, 그러나 하나. 자, 그리고 네, 스타트 끊었습니다. 네, 도루 민병헌. 예. 네. 자, 이번에 네, 네, 여기에서 민병헌은 3루까지 진루타. 갔습니다만 진루타. 네. 예, 고영민의 진루타. 자, 이종욱입니다. 오늘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안타입니다. 안타입니다. 간사성 안타 되는데 안타입니다. 네, 이용규와 놓칩니다. 서서히 홈도 들어옵니다. 민병헌 네. 홈인. 그리고 주자 1루까지 갑니다. 예, 아, 이렇게 해서 또 한 점을 만에 들어오는 두산 베어스 6-2가 됐습니다. 또 예. 윙구 들어오면 말려들 이제 가면서 투수가 시리볼이니까. 요거! 아. 네, 여기서 아, 최수비 빠뜨렸습니다. 네, 안치홍도 빼가버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홈으로 밟고 들어옵니다. 이종호. 아, 변화가 쳤어요. 바운드입니다. 대안이야, 바운드다. 기존에 맞았어요. 네. 아하. 아, 홈런이에요. 야, 용덕환. 금년도 첫 홈런 아닌가요? 첫 홈런이에요. 아, 본인의 첫 홈런 용덕환. 그대로 포인트에 맞고 그냥 들어왔어요. 홈런이에요. 자, 10경기 1.93의 네, 자책점이 있는 유희관 선수입니다. 좋습니다. 아, 이번엔 투수 옆에 깨뜨린 안타.
김원섭이 네 번째 타석에서 드디어 안타입니다. 네. 그리고 기아전 내 두 경기 1패가 있어요. 4.0개 자책점 11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커브 슬라이드 아주 좋으니까요. 아, 이게 뭡니까? 와일드 피치. 김원섭이 1에서 1로 갑니다.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기아 쪽으로. 자, 이번에 아, 몸에 맞았어요. 헬멧에 맞았습니다. 헬멧. 네, 이정범을 열어하고 있는 많은 팬들입니다. 대주자로 이정범 선수 나가고 자 이재호를 살펴봅니다. 46경기 4승 1패 평균자책 3.53 11홀드 네 변하고 아, 받아쳤습니다. 1-1이고 안타 자 3루 돌아서 호민 네 호민 네 김원섭 호민 그리고 이정범은 3루 네 홈런이 나올까요? 이었어요. 네, 아 여기다 만방도 이정범 범인 그리고 최희섭이 3루까지 합니다. 3루까지 아 이게 또 웬일입니까? 11홈런입니다. 쳤습니다. 마이크 네. 김현수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김현수 네 최희섭 네 홈런 들어옵니다. 네 백업해서 네, 홈런 들어옵니다. 아홉 번째 점수 9-4입니다. 시세프라이 김상훈. 네, 손영민 53 경기 4승 1패 3.10의 자책 좋지가 않았습니다. 1패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민병헌 친구 안타입니다. 조금 빗맞은 안타 민병헌입니다. 잘하면 등따라 다 같이 잘하잖아요. 쳤습니다. 안타 됩니다. 네, 자 마이너스 카트를 네. 못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정범 이제 공을 던집니다만 주자 홈으로 홈으로 민병헌 홈인 발판은 민병헌 홈인 9-5 9-5가 됩니다. 3타수 2안타입니다. 쳤습니다. 1-1간 자 닦기남 아, 네. 홈볼 닦기남 네 결정적인 에라 자 왼쪽 자 이번에 안쪽 이번 스타브 네 닦기남 점프를 놓칩니다. 네 두 점 들어왔어요. 두 점 들어옵니다. 고영민과 이종욱 이렇게 해서 9-7 두 점차로 압박해 들어오는 두산 베어스 원블라싱 쳤습니다. 계속 타고 중전 안타입니다. 이재로부터 다시 안타를 뿜어내는 이용규 자 두술입니다. 자 여기서 볼넷 아 여기서 또 볼넷이 나오면서 오늘 최희섭이가 4타점을 올렸어요. 아 네, 빠졌어요. 네 부상의 주자들 무한 투수입니다. 자 이용찬이 42경기 2패 3.60의 자책점 그리고 피안타율이 2할 3분의 30이닝 소화했습니다. 최희섭이 쓰는 홈런 25홈런 좌전 안타 우전 접시다. 네 안타 네 호민 또다시 호민 그렇습니다. 이영규와 김원섭을 다 불러드립니다. 홈런 그리고 7회에서 타점 이번에 타점 자 이번에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갔습니다. 김상현 네 정말 대단한 김상현 본인의 딱 30호 홈런 오늘 터뜨립니다. 30호 홈런 완전히 미쳤네요. 정말로 완전히 네, 미쳤어요. 시즌 홈런에 프로 홈런 동천의 모친 어머니가 예. 렌트카를 해가지고 전국 야구장을 다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자 말씀드린 순간 우익수 예, 이정범 처리합니다. 훨씬 더 시즌 나가는 것은 거의 확정적 아닙니까? 물론 이리로 갈 확률이 높아졌는데 네. 자 유격수입니다. 이현건입니다. 처리 도아웃 13승 네, 다승 1위가 됩니다. 자 툭친거 이현건 아웃 하면서 경기 끝납니다. 오늘 13차전 다시 기아 타이거스가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4연승을 이룹니다. 이거 참습니다. 네, 자 경기가 네. 종료되는데요. 구통순이 13승 3패 오늘 홍상삼이 우승 4패째